27장 말씀.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도력을 흔들린 것을 원하죠. 뭐 지도력에 다 나는 순복하고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지도력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싶고 또 흔들어 보고 싶고 누가 내게 지시하는 것 그거 만만치 않게 생각하죠. 내게 지시한 것도 싫고 내가 지시한 것도 싫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고 백성은 아론에게 순복해라 또 폐역하는 자는 원망을 그쳐라 거스르는 자들은 월권을 하지 말아라 흔들리는 지도력 왜 그 지도력이 흔들릴까요? 내 자신 스스로가 그 지도력을 세우게 되면 그 지도력은 분명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만 그 지도력이 분명히 확립이 되고요. 또 그 지도력 앞에 사람들이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지도력은 어떤 것일까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생각하면 그냥 아론의 그런 지도력은 그냥 세워졌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것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지 그 지도력은 세워진다. 내가 리더가 되어지고 사역자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충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죠. 고라 자손에 배반이 있었고요. 또 지도자를 그렇게 섬기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늘 모든 말씀,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든 그런 삶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최고의 지휘관은 누구인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시종이었을 뿐 그 최고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자. 이 가문이라는 것이 사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지팡이란 뜻이었어요. 족속 가문. 그래서 그 가문 대표하는 것을 하나씩 가져와라. 모든 지휘관의 이름을 거기다가 써라. 열두를 취해라. 근데 3절을 보면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 아론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름이 또 중요하죠. 이름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자신의 운명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름을 지을 때도 좀 신중하게 짓는 것 중요하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중에 안성기 이런 배우가 있죠. 참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유명한 배우지만 뭐 노숙자 이런 이름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도 계속 놀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이 아론이라는 이름은 고상하다, 밝힌다, 사람의 앞날을 좀 밝혀주는 것. 좀 밝다 이런 뜻이죠. 이름처럼 그는 고상한 인생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절을 보면 지팡이를 회막안에 두고 증거계 앞에 두어라. 여기까지 보면은 회막안에 두고 또 지팡이를 두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질까 사람들은 잘 모르죠.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게 하겠다.
참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열두 지팡이를 갖다 놓고 그 중에 하나 쓰러진 것은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인가 보다. 그럼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사람들 생각대로 하면 그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뽑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뽑습니까? 그 중에서 뭐가 하나가 좀 이상하다면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족한, 부정확한 것을 말씀하잖아요.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시죠. 항상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겠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이렇게 하겠다. 메추라기를 지면에 쌓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죠. 왜 믿지 못합니까? 그건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죠. 고기를 얼마나 잡아야지 이 백성을 다 먹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아주 배가 부르도록 먹여주겠다. 오늘도 5절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 중장성은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팡이 버들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꺾어 다니다가 심어놓으면 좀 물기가 있으니까, 사철나무 같은 것은 좀 꺾어 다니다가 물기가 있으니까 다시 꽂아놓으면 나무 싹이 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광야 지방에 나무를 꺾어서 하루만 가지고 다녀보세요. 아주 쫙 말라버려요. 아무 물기가 없이 바짝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거기는 고온 건조한 곳이, 고온 건조지요. 그 지역에서 다시 그 나무가 회생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팡이를 꽂았는데 이렇게 뭐 나무에서 싹이 났다, 그런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그것과 분명히 이 이야기는 대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싹이 난 것이에요. 교회사적으로도 지팡이에서 싹이 난 일이 꽤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 순교사가 있어요. 폴리갑이라는 그 순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되었다. 또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인데 이 독일에 가보면 루터라는 거 있어요. 독일에서 윈스 지방에서 루터를 막 재판하고 있었는데 그 재판할 때 루터의 지팡이를 꽂았더니 그곳에서 그의 무죄를 선언하듯이 그 나무에서 이렇게 싹이 나서 지금 루터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있죠.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증거기 앞에 이렇게 열두 지팡이를 놓았어요. 그리고 이튿날 가봤더니 8절에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건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붙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혹시 여러분들 앵두나무 아시죠? 앵두나무 아니면 벚꽃을 좀 앵두나무 가까운 그런 나무로 생각하시나요? 살구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구 쉬어 이 살구 상상하지 마시고, 앵두나무 비슷한데 사실 이게 아몬드나무거든요. 아몬드나무인데 매우 이 매화꽃 비슷한 봄을 알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꽃이 피고요. 그것이 또 열매를 맺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열매를 맺는 과정 굉장히 긴 거잖아요. 하나님께 싹만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되지 않는 일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루 만에 열매가 맺는 것이, 거기서 아몬드 열매가 맺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나무가 이렇게 싹이 텄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 다음날 열매가 맺혔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전설이 없습니다. 나무를 뿌려서 사명대사 지팡이에 싹이 났다, 그것이 무슨 나무가 됐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폴리각이나 루터나무 거기도 싹이 났다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거기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내렸다. 하루 만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권위에 인정을 하지 않고 대항을 하고 너만 지도자냐, 지금부터는 할 말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아론을 세웠구나, 우리가 아론 앞에 순종해야겠구나.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라.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한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반역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있다. 원망이, 불평이 있는 것이. 우리가 좀 원망이 들고 지도자에 대한 그러한 불순종의 마음이 들고 그럴 때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12절 13절. 하나님,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라 하리까. 이건 이제 모세의 그러한 반응이죠. 또 백성들의 반응도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반응,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으니까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까 반응하지 말아야 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반응은 회개와 뉘우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깨닫는 것이,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죠.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될 것이야. 나는 분명히 이것을 이룰 수 있어. 원망, 불평하면은, 짜증내하면은 이걸 이룰 수 있잖아. 그런 의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마트 가면 꼭 들리기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들리기 원해요? 2층 가기를 원하죠. 2층 장난감 보고 거기 가서 많이 쳐다보고, 그러다가 거기서 종종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려요. 뭐냐면 사줘 사줘 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깨닫는 것이 과정이죠. 한 여섯, 일곱, 여덟 살 되면 아 거기서 아무리 짜증내해도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안 들어줄 때가 있구나. 그리고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죠. 우리는 언제쯤 그걸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과 불평 그런 것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는 것 언제쯤 깨달을까요? 그것은 먼 빛날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날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깨닫고 하나님께 이런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죽을 그러한 일들을 했군요.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나는 몰라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분이요.